말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고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우리도 증거될 수 있는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왜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개괄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서문을 이제 그렇게 알리는 것은 바울 자신이 과거에 이제 유대교로 있을 때 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근본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근본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는데 항상 그 복음을 드러낼 때는 율법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전에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어느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죠. 율법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래 로마서를 통해서 변증하는 이런 이 복음을 이해를 하려면은 바울의 현재와 바울의 과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바울은 어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그럼 과거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교 아래에 있었거든요. 유대교 아래. 그러면은 유대교 아래에 있었던 그 바울의 그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다른 복음이 돼버리죠. 그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복음을 알려면은 다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 위에 그럼 복음 말고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복음을.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전했던 내용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전했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율법 그 바울이 율법 아래서도 바울은 종노로 됐고 예수 아래서도 종노로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인간은 종이라니까요. 쉬운 얘기를 듭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죠. 그 만물 자체가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 할 것 같으면은 만물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사는 존재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죠. 그게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종이란 말이죠. 종. 그게 만물 자체가 종이에요. 종. 그 만물을 의인화하면은 누구다? 모든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인간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됐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됐다. 그래서 죄는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느냐? 자기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거야. 자기를 근거로. 그게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거는 그게 곧 뭐가 되냐? 죄가 된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말이 또 없었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이 참 어렵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조차도 내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는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너는 뭡니까? 값을 주고 산 자라 그러잖아요. 값을 너희는 너의 몸이야. 너희 네 몸은 네 것이 아니고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까 너를 값 주고 산 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값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살겠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겠죠. 그죠? 예수님의 인생을. 그게 곧 뭐냐? 종이란 말이에요, 종. 근데 우리가 이 종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이제 뭐 상투적으로 우리 하도 이제 교회에서 들어오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종이라 해야 하는가 합니다. 싶어가지고 종이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기도를 해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네 진짜 죄인 맞나 아니? 본인이 느껴야죠. 어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무적대고 예 믿으라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제사하고 긍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사는 뭐냐? 의미를 모르고 지내는 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면 그게 제사라니까. 그럼 제사와 긍휼을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제사를 제대로 알면 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니까. 긍휼을 알지 못하면 제사가 안 된다니까요. 제사를 왜 지내냐? 내가 죄 짓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죄 짓는 놈이 제사 지낼 때 나 제사 지냈잖아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 지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 안 된다? 자랑거리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내가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긍휼이 담겨진다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제사 지냅니다. 이게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하라에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면은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라에서 할 때는 뭐냐?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사야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안 지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식일만 되면 내가 제물 갖다 바치고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냅니까?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근데 제물 달라 그러더라 이러잖아요. 또 이걸 오해를 해요. 그럼 제물 안 바치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의미를 알고 제사를 지내야지. 의미도 모르면서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내가 꼭 제물 받아 먹는 그런 못된 하나님밖에 안 되냐? 내가 그것도 너희들 앵벌이 시키는 그기냐?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인간 입장에서 이 의도를 모르고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 인간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할 것 같으면 결국 끄집어내는 건 뭐냐? 자기 쪽에서 뭐를 하는 걸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종은 무슨 의미? 종은 일하는 자입니까? 노는 자입니까? 분명히 해요. 분명히 일하는 자죠. 그죠? 종 일을 같으면 일이에요. 이거는 자기 삶이 없는 게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건 진짜 종이라니까. 그런데
너무 주인이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 종이란 말, 자발적으로 하는 종. 성경이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거든요. 그게 자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자발점을 하는가. 그래서 종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울식의 이 종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리지요. 이걸 억지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나님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요. 어? 예수 믿으면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으로 와야 되잖아요. 기쁨으로. 어? 한 집사님, 아, 빨리 주일날에 기다리자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데,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상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에이, 주일날인가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를 지내러 온 거예요. 제사 지내러 온 것도 아니야. 응?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는다니까. 응? 그게 기껏 그 사람은 뭐냐? 제사 지내고? 욕들어 먹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된다. 바울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죠? 열심히 해. 진짜 특심했다니까요. 그 특심이 사울로서 율법 아래서 특심이 특심할수록 누구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죠. 자기 마일리지를 쌓는다니까. 바울은 엄청난 마일리지를 쌓아놨다니까. 그게 그 뭐예요? 바울의 자랑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이게 뭐, 이게 그 뭐예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를 축적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이더라? 배설물이라는 걸 알았죠. 배설물. 개풀도 아무것도, 이건 오히려 냄새라는 것들. 이건 버려야 될 것들. 배설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진 밖에다 버리거든요. 진 밖에다가. 이 배설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 아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묻습니다. 바울이 복음 알고 나가지고 또 율법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했다니까.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바울이, 야 옛날에 내가 율법 안에서 했던 것들 그걸 다 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에요. 열심히 또 했다니까. 했는데 이제는 개념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일리지 쌓기 위해서 다 했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 영광이 뿌듯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할 때는 뭐냐, 자기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너무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응? 그걸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응?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종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적인 율법 아래서 어떤 그 종의 개념이 아니고, 종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이래나 저래나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율법 아래 있을 때도 종이었고, 은혜 아래 왔을 때도 종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다만, 무엇을 위해 사느냐만 남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에서, 율법으로 위해서 열심히 냈고, 은혜 아래 왔을 때는 은혜 아래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유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내가 억지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종로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하게 하니까 억지로 내가 거기에 뭡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 생 것일 것 같으면은 은혜 아래 와보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들 기뻐서 하는 일은 굉장히, 그건 하면 할수록 본인이 뭐하냐, 감상을 한다니까요. 기뻐서 하는 일들은. 마치 이 뭐와 같으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 아깝지 않지요. 그죠?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다, 아까운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할 때는 뭐냐, 그 사람은 내에게는 뭐와 같아,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깝지 않은 건 뭐냐,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해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위해 가지는 아깝지 않아요. 뭔가 좀 해주고 싶고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 보통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남자 여자 이렇게 만나서 사랑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그 TV 드라마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뭐냐면 남자들 사랑하는 거 명품 빼먹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품 빼먹 안 써주면 난리를 치잖아요. 뭘 그래 받아내 이렇게 많은 거 몰라. 뭘 기념해서 받아주고 뭘 해달라 그러고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이 복음을 이렇게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렇게 잘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이렇게 하니까 아 바울이 종이니까 종 꼭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옛날 그 율법 아래서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예수 아니었으면 자기는 뭐 했다? 지금까지 예수 아니었을 것도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어? 잘못된 그 열심은 빨리 깨뜨려지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잘못된 열심은.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서 뭐 했냐.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깨닫고 나니까. 그게 바울은 뭐냐. 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종된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개념인 옛날에 내가 율법 아래 종로를 했을 때 생각할 것 같으면 끔찍하다. 예수의 종이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때는 항상 뭡니까? 과거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니까. 우린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은 과거와 지금 현재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건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항상 끌고 다녀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쭉 살펴봤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간증하죠.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랜덤을 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보세요. 1절을 볼 것 같으면 사울이 지금 주의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문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율법 신앙은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율법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을 자기의가 될 때는 이게 나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일리지 쌓던 의가 될 때는 이것이 곧바가 되느냐. 악이 되어버린다니까. 은혜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했어요.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얼마나 특심했을 것 같으면 공문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외국에 출장 가는 거거든요. 지금 외국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출장을 가는 거라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회에 출장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니까. 아무나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뭐냐? 바울이 이렇게 선택될 때까지 바울은 어떤 식으로 율법을 지켰겠어요? 적당히 지켰겠다, 완벽하게 지켰겠다. 완벽하게 지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바울은 아주 천망의 대상인 거라.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고생했으니까 구라파 한 9박 10일 정도 갔다 오세요. 출장 좀 다녀오실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 부럽다. 왜면은 저렇게 사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서 저렇게 출장 갈까? 사장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보내겠어요? 농땡이 치기 때문에 보내겠다. 잘했기 때문에 보내겠다. 잘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이라니까 얼마나 대제장한테 잘 보였을 것 같으면은 외국에 출장을 보내느냐 말이죠 이거를.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서 주님을 만났어. 만나고 나니까 뭐냐, 바울이 지금 핍박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는 사람의 그 우두머리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냐 나타나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네 왜 날 핍박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서 네 왜 날 핍박하는데 이러니까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바울은 뭐 했냐? 하나님 죽이는 일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죽이는. 왜 이것이 하나님 죽이는 일이 되어버렸냐면은 바울이 율법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걸 제가 쉬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뭡니까 로마서를 쓸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거 하면 나오겠지만은 로마 유대인들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축복이 그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지도를 받은 거예요. 지도를. 율법이 곧 뭐냐, 예수를 만나는 지도라니까. 지도. 이걸 바울은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몽학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지도를 받은 민족이 없어. 어떤 사람도 민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지도를 받았다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나님하고 독대를 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키를 숨겨둔 지도를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그 율법이라는 지도만 자랑할 줄 알았지 그 지도를 가지고서 지도가 가르치는 분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열심히 지도만 가지고, 율법이라는 이 지도만 가지고 해서 지도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지도 자랑하기에.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하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희들한테 지도를 줬는데 그 지도 가지고서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만나는 것이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우리 어렸을 때 가장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동아전과잖아. 동아전과. 동아전과는 왜 줘요? 공부 잘하라고 주잖아요. 공부에 그걸 봐가지고 정답 미리 알아가지고 공부 잘하라고. 그죠? 시험 칠 때. 그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 동아전과에서 많이 냈다니까, 시험 문제를. 그럼 동아전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 정답 다 있으니까. 근데 동아전과만 자랑하고 있다. 시험 치면 빵점 받고. 지금 유대인이 그렇다니까. 얼마나 좋은 지도를 받았어요. 지도를 받았는데 그 지도 가지고서 뭐하냐, 지도 자랑만 할 줄 알았지. 그러면은 이걸 이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알려고 준 말씀이에요? 예수와 만나라고 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 많이 안다는 얘기는 곧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 많이 안다는 지식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 자랑이 나와야 되겠죠? 예수 자랑이. 근데 요즘에는 보고 많은 쥐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자랑하라는 얘기는 예수 감사로 나가라는 얘기, 감사로. 세상에 내가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게 고맙고 감사해라 이게 나가라는 얘기지. 나 복음 안다, 나 잘났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자꾸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수집이.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아, 오늘은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럼 그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이거 이렇다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 오늘 뭐 새로운 게 나왔네. 맨날 어떻게 새로운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요즘에 잘 부딪히는 부분이 그래요. 입맛은 좋은 입맛을 옛날 건 좋은 입맛 다 드러내놓고 지금 자꾸 개발을 해서 줍니까? 내가 심히 당황스럽다니까. 옛날 게 그게 좋은데 요즘엔 자꾸 퓨전으로 해서 뭘 자꾸 새로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루타라니까 마루타 이것도 먹어보죠. 그럼 본인은 열심히 장만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 때 기쁨이 그게 맛있으면 다행인데 맛이 없을 때는 뭐하냐 속상하잖아요. 본인도 속상하고. 우리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게 그래요. 내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하느냐 새로운 거 줘야 뭐하느냐 좋아를 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강해를 하는 것은 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하고 출애굽은 출애굽대로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거기서 날마다 뭐 새로운 걸 찾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자꾸 기웃거린다니까. 예수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살면 되는데 살아가는 것은 없고 그것은 없으니까 맨날 뭐 하느냐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냐 이제 선생 노릇하는 거야. 나 아는데 네 알 모르지. 마치 나 동아전과 있는데 네 없지. 전과를 왜 줬는데 그래. 많이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죠. 그 성경을 많이 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많이 알미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진짜 은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섬기고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그건 없고 삶은 없고 맨날 아는 것만 있대. 그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스스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응? 거울 속에 탁 볼 것 같으면 아 응?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바울 이렇게 해서 자기는 굉장히 그게 했거든요. 내같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외국에 출장까지 가는 이런 특권을 받고 있느냐 너희들 부럽지 빨리 쫓아와 그럼 저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개발에 땀나듯이 다 쫓아간다 지금 저 바울 되고 싶어가지고서 근데 다메섹에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개발에 땀나듯이 쫓아간 것이 그것이 뭐가 됐더라 완전히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뭐냐 완전히 뭐냐 바뀌어치기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율법에 전하는 율법 전도사가 이제는 뭐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도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럼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안타깝겠어요 바울이. 아니 자기에게 옛날 친구들이 제일 안타깝지. 바리새인들 자기 친구들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죄관 새로운 의관 새로운 심판관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 쉬운 얘기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지금 저 자기 친구들은 안다 모른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누구 열심이에요.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제부터는 뭐냐 그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해 가지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가 되느냐 지금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필연적으로 뭐가 이러느냐? 충돌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바울이 유대교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바울이 역설적으로 뭐하냐? 옛날 사울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뭐합니까? 고발하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교 아래에 있던 그 자기 친구들은 여전히 바울 같은 다메섹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우리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라 그러냐 제일 쉬운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죠?
한국교회는 이단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하고 다르면 이단이라니까. 내하고 같은 이야기 하면은 정통이고.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뭐냐,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일이 이게 기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저 9장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 전한다? 바울을 자꾸만 이방인의 사도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바울은 이방인 사도보다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더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제일 많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공격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공격하죠. 유대인들이 복음 안 전해서 공격당할 이유가 없죠. 그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바울을 유대인들 그 율법 신앙 아래에 있던 그 바울을 그 특심했던 바울을 뭐 하느냐? 다메섹에서 만나 가지고서 이제는 그대로 지금 고대 누구한테 돌려주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되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16절을 그냥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럼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란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들은 똑같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 원수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원수 짓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어떻게 하느냐? 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는데 자기 목숨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냐, 바울은 알았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알았거든요. 바울은 정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진짜 지도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지도가 가르치는 보물을 만난 거예요. 이제 자기 동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보물, 나 이 지도가 지금 이 율법이라는 이 지도가 주는 그 보물을 만났다. 나 그분 소개해준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뭐냐, 종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뭐 하느냐?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응?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요런 종들을 일컬어서, 뭡니까? 귀뚫은 종이라 그러지 않아? 귀뚫은 종. 그죠? 귀뚫은 종. 그 귀뚫은 종은 억지로 행합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자, 보세요. 부득불 자기의 잘못으로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다 돌아가잖아요. 구약에는 돌아가는데 희년이 됐는데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돌아간대. 왜 안 돌아가냐?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 돌아간대. 그러면 이 친구는 그래, 네가 우리 집에서 저 평생 종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을 것 같으면은 이 율법 안에서는 내가 잘못된 사람이 돼버리니까 난 분명히 너를 풀어놨는데 네가 안 간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뭐냐? 그 사람 데리고 제사장들한테 가면은 제사장은 진짜 묻는 거예요. 야, 네 주인이 공갈쳐가지고 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닌지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난 떠나기 싫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냐? 제사장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단 말이죠. 성전 문에다 대고 구멍을 뚫는단 말이죠. 이거 이제 이게 자원하는 종인데 귀뚫은 종인데 이때부터는 이 사람은 그 지배를 위해서 종살이 하는 것이 억지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죠. 하면 할수록 기쁘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처음에는 원치 않게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진짜 좋은 집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것을 이제 선전하기 위한 뭐가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다. 억수로 좋은 사람이다. 너들도 우리 집에 와봐라. 우리 주인 너무너무 좋다. 이건 촬영하러 다닌다는 게 이 사람. 근데 이거 자랑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욕을 하더라도 이 사람 낙망할까요? 안 할까요? 낙망 안 하죠. 왜? 진짜 좋은 종을 만났거든요. 자기 친구들은 여전히 아주 엄한 주인 밑에서 종노릇 하는데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하냐면 종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 이를 같으면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귀뚫은 종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은 이 복음을 거의가 자기 사욕을 위해 쓴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복음, 이 율법 아래서 지독하게 내가 한번 종살이 한번 해본 사람은,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주는 이 자유라는 건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율법 아래서 행했던 것은 그때는 내가 마지 못해 했겠지만, 했던 것이지, 이제는 은혜 아래서는 뭐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하게 된다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이외에는 모두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그건 곧 뭐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스스로가 예수님의 그래 종의 자리로 불려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불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아. 그럼 이 바탕 속에 뭐가 깔려 있느냐? 유대 내가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이다? 종이라고 그래. 자랑을 한다. 다시 또 봅시다. 1장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 이 또 재미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우리가 이 사도를 잠깐만 뭐 원어적인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사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을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을 불렀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을 왜 불렀겠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보내는 내 증인으로 단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자기 증인이라자 증인. 그렇죠. 증인 삼기 위해서 사도로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저 뭡니까 바울을 사도로 불렀을 것 같으면은 사도는 증인인데 증인에게는 한 예수님께서 증인은 증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야야 서찰을 하나 주면서 저 김대감집 갖다 줘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주인이 준 그 서찰을 들고서 김대감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치요? 주인이 심부름을 시킬 때는 분명히 그 심부름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사도가 그거라니까 사도가.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불렀을 것 같으면은 사도에게 먼저 뭐냐 그 사도 짓을 하도록 하게 이해해서 먼저 뭐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요걸 받은 사람이 사도라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구약적 개념에서는 전부 뭐로 나타나느냐? 선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학교에 다녀가지고 선지자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서 선지자를 세웁니까? 불러서 선지자를 세우죠.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서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택정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뭐하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뭐하냐? 저 예레미야 입술에 뭐를 넣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말씀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말씀을 넣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은 선택은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게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자기 게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선택을 입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율법이 나오겠죠. 그죠? 율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었을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으로 선택을 입은 사람 입에서는 율법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준 것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준 것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으면 줄 것도 주고 다시 할 것도 없지. 다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선지자들은 가면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기존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 듣는다? 이단이죠, 이단. 그걸 일컬어서 새 방언이라 그런다. 새 방언, 새로운 방언이라 그런다니까. 새로운 방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와 이거 새로운 교훈이로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교훈이라.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사나 서기관들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새 교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은 사람,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뭐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얘기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은 그냥 목사 되면 다 목사,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목사일 것 같으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기존으로부터 이단 소리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는 듣기 싫죠?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부터 귀한 걸 받아가지고서 뭐하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난 사람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원수 되는 건 싫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서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사람이 말하는 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자꾸만 이 복음 받은 것이 고난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존에 알던, 기존에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의 말과 다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픔이라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에 알던, 기존에 있던 말씀을 아니고 새로운 말씀을 줬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새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왜 전하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은 틀렸다는 목적이 있고 그 또 하나는 뭐냐?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는 목적이. 네?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성이 있고 구원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데 뭐 찾아내는 것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나들은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그 천국 복음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먹는 사람들은 누구만 알아먹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알아먹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들만. 응?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같이 뭐냐? 이렇게 선택을 입은 사람, 선택을 입은 사람. 응?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에서 학습으로 배워져서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선택을 입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가지고 누구를 꼬셔가지고 사람 설득시키고 뭐 이런 목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어차피 복음 자체는 들을 사람만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못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못 듣게 돼 있다니까. 왜? 이건 예수 자체가 이 땅에 먹으러 왔기 때문에, 심판성을 가지고 담고 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의 구원자잖아요. 자기 백성. 그럼 당연히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예수를, 이거는 뭡니까? 영접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뭐 하겠어요? 예수를 뭐 하겠어요? 핍박하죠. 핍박하죠.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사회에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니까 이게 문제라. 기독교 자체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회를 뭐 하느냐? 세상을 뭐 해야 돼요? 악하다고 고발을 해야 되지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 지도자는 그 사람들은 뭐냐?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은 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만 포섭을 해야 됩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다 영접을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죠. 진짜 이 복음을 알면은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아, 이 말이 참 이상하다 지금. 진짜 복음을 알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냥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복음을 거기다 들고 오지 말란 말이죠. 복음을 들고 온다는 자체는 이건 뭔가 이율배반이라니까. 그래서 옛날 제가 그때 장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장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좋아지겠다. 기독교가 굉장히 유익이 되겠다. 난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장로가 대통령, 장로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진짜 사도 바울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진짜 그 복음을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전부 악이라고 고발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 노릇하겠어요? 안 되지. 그냥 일반 정치인으로서 저 대통령 하는 건 난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장로라는 걸 그거 붙이지 말란 말이죠. 그거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들려지면은 그때부터는 뭐냐 우리는 뭐냐면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럼 바울을 우겨싸고 바울을 넘어뜨린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에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미운 소리 들었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안 듣죠. 바울이 보세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세 번이나 퇴장을 맞았다 그러죠. 그죠? 세 번이나 퇴장을 맞았다 그러죠. 그 퇴장을 누구한테 맞았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자꾸만 좋은 쪽으로 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동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민족의 배신자라니까 배신자. 너는 민족의 배신자야. 배신자. 응?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게 복음을 전하면 이단 소리 듣는 것이 누구로부터 듣느냐. 우리 교단으로부터 너는 배신자야 이 소리거든. 쉬운 얘기로. 어? 한국교회 배신자야 이 소리라니까 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은. 왜 그러냐?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택을 딱 입는 순간 뭐하냐? 죄수 옴 붙었다. 나 죽었구나. 그러잖아.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그러잖아. 왜 하필 내가 이 선지자를, 이 선지자 노릇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거 하면 죽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바울 좋겠다.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죽을 일이라니까. 죽을 일.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바울은 뭐라 그러냐.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뭐라 그러냐. 부르심이 나오고 택정이 나오는 거예요. 택정이. 1절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뭐를 받았어? 부르심, 이 부르심은 바울의 원함이다. 하나님의 강권이다. 하나님의 강권이죠. 그죠? 그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 원함입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강제적인 것이죠. 강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강권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말을 넣어준다니까. 이제 말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는 말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는 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 말이 기존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다, 듣기 싫은 말이다. 듣기 싫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계속해서 다니면서 누구를 고발하느냐? 기존의 자기 형제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그 고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내가 과거에 율법에 특심하던 그런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쉬운 말로 지도를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가지고서. 절대 바울은 율법 폐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라니까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로마 3장. 19절 보세요. 19절. 19절 20절 보세요. 바울이 율법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 보는 법을.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 의를 쌓았어요. 자기 의를 쌓았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은 것은 율법을 지금 잘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느냐. 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율법 보는 법을 가르쳐 줄게. 율법 보는 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보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라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바로 보는 거야. 그게 바울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게, 바울은 동족들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 한국교회를 엄청 비판했어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아주 비판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내 잘난 척 하는 것들이 묻어 있었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게. 근데 복음을 알면은 이게 녹아지니까 뭐냐. 이게 비판할 대상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잘못된 걸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뭐 하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게 아픔이 동반이 돼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는 잘났다, 너든 다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동족들의 그 아픔을 걸머진다니까. 아픔을 걸머진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종들이 너무 잘못됐어. 너무 잘못되니까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공격을 해도 선지하는 사람들을 절대 뭐 하느냐? 마무리하지 않는다.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나도 저쪽에 있을 때는 저들과 똑같았는데 이쪽에 부름을 입고 보니까 저가 잘못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 아픈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픈 심정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를 비토하고 말이죠. 그 누구를 뭐 어디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속에는 뭐 하냐. 계속해서 바울은 안타까움이 나오는 게, 안타까움이. 내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뭡니까? 서로서로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랬는데 복음은 이런 것이다. 계속 말이죠.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니까. 그래서 바울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이건 내가 잘나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했다?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불러준 지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죠. 나를 이렇게 불러준 그분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는 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솔직히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 깨닫는 걸 뭐 해요? 아,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으로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 자신은 그런 게, 나는 부르심을 입었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 택정함은 부르심이고 택정함이고는 바울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
오직에서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속으로는 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서 뭐 한다?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후손 자랑거리도 아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랑거리. 근데 그들은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하나님 은혜를 알면 자랑거리가 없다니까. 자랑거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하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 없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랑거리는 나면 안 돼요. 감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거, 신앙의 끝에는 무슨 자리로 가야 된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찬미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내가 복이 깨달아지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쩌자고 이것이 들려집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 된 것이 이렇게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왜? 이 사도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을 깔고서 시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내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로마서도 누구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잖아, 교회. 로마 교회잖아,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지금 유대교인들도 있단 말이죠. 하, 어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비록 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여 율법에 대해서 좋지 않은 비토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런 것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가 뭐 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틀린 것들도 고발한다. 너희들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해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내가 사도가 됐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대장함을 입은 것들도 결국 뭐냐, 이건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준 것이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나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은 기존의 어떤 그 성도들보다는 복음 아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알미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 되지 말고, 그들에게 그러세요. 기죽이지 말고, 야, 나도 옛날에 너 같이 똑같이 했는데, 내가 이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들려진다. 그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나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안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지. 모르는 놈은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런 개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서비스 정신이 나와야 돼요. 서비스 정신이. 야, 내만 혼자 알아가니 미안하다, 야.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죠? 모든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뭐 하냐. 친절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모습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뭐냐. 점점 뭐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져야 돼. 이걸 우리가 훈련해서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내가 참 진짜 엄청난 걸 받았구나.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그 엄청난 것에,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이 뭐냐, 내 안에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나타나서 그걸 남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들,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돼.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란 말이죠. 부디 이 마음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이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남 위에 군림하여서 내가 내 의의를 자랑하고 이것을 내 영광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